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는 그 100문제, 이제 남은 거 150문제 하고, 다음 주에는 이 개정법령, 오늘 그 개정법령 받으셨죠? 이론? 개정법령이 20개입니다. 지금 이론 바뀐 게. 문제 또 40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령과 관련되는 것.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개정법령 이론, 올해 바뀐 겁니다. 올해 바뀐 거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문제 40문제 두 가지 다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론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문제는 오늘 내드릴 테니까 해설도 같이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오세요. 다음 주에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고 다시 이론을 들으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개정된 내용이 요약집이나 뭐 기본서 문제풀이 책에도 없는 게 많아요. 8월 21일부로 바뀐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개정법령 이론 위주로 하고 문제는 오늘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좀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51번 할 차례죠. 50번 이거 다시 한번 50번 문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10월부터 국토부에 전화해 보니까 10월부터 시험 보기 전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되면 10월 31일 이전에 시행되면 시험에 나오겠죠? 어쨌든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이상,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투기과일지구에서는 9억 초과하는 경우에 증빙자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월부터 시험 보기 전에 바뀔 예정이라고요. 지금 이 문제는 바뀔 예정인 걸 기준으로 내놨죠? 예, 그래서 오늘 개정 문제 내드린 것도 맨 뒤에 보면 19번, 20번에 보면 있어요. 오늘 내드린 프린터 개정된 거 다시 한번 그럼 볼까요? 오늘 그 19번에 20번에 있네. 20번 입법 예고사항이라고 돼 있죠? 19번, 20번은 입법 예고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이야기. 19번, 20번 두 개만. 18번까지는 다 확정된 내용이에요. 그 19번, 20번 두 개는 아직은 확정 안 됐지만 시험 보기 전에는 확정될 예정이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50번까지 지난주에 봤고요.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예, 올해 바뀐 내용입니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작년에는 해제 신고 의무가 없고 해제 신고 할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해제된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4번은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에 해제됐으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만 해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회사에게는 해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안 해도 개업 공인회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체결해놓고 거짓으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적었으면 100분 5, 5% 이하 과태료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2번입니다. 52번. 52번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죠? 그런데 지금 주거용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업무용. 업무용은 예, 무조건 0.9라고요. 업무용. 문제 잘 봐야 되죠? 업무용은 0.9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인 경우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자,
자, 업무용이니까 4천만 원, 0.9면 4, 9, 36, 36만 원. 총액은 총액이니까 쌍방 각각 받지요?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72만 원. 예,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3입니다. 52번에 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 5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과기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은 이번에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터 8번인가요? 지정 취소.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예, 8번. 암기 프린터 8번을 보시면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부운정 일해.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두 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이죠. 5 빼기 2는 3, 30명 이상입니다. 그럼 20명은 어디 나오냐면 협회 창립총회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밑도에서 20명 어디서 들어본 숫자잖아요. 그래서 헷갈린다고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변경성을 얻지 않냐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될 수 있고요.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취소당하는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게 따라서 다르죠. 거래정보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취소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입니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프린트 55번, 55번 찾아볼까요? 프린트. 지금 제가 요약집도 안 보고 지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만 봅니다. 이것만 봐도 80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55번에 그게 6번, 7번. 55번에 6번, 7번. 55번에 6번, 7번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라고요. 55번에 6번, 7번. 자, 그 다음에 답이 그래서 53번에 4번이고요. 55번은 가장 올바른 것은 했는데 이건 경매가 좀 어려운데요. 1번은 최초 매각길 이후라도 배당요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되고요.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예, 기한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돈 내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3번, 2번 틀렸고 3번이 답입니다. 3번은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매각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 세 가지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세 가지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알기는 어려워요. 한 문제밖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5번에
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예,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 낙찰자, 경락인 같은 말입니다.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단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은 소송 절차가 까다롭죠. 소송비도 최소한 2-3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뭐 변호사 고용한다면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기간도 2-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인도명령 제도인데, 인도명령은 판사에게 인도명령 신청하면 곧바로 인도명령서 교부해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은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명도 소송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매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4번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 역시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짓 신고하면 100분 5, 거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3번은 해제 신고 3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4번은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 5번이고요. 56번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거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그 예규에 있습니다. 예규. 그래서 아직까지 예규까지 출제인들이 예규가 어디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봐둘 필요는 있어요. 56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인데 처음에 최초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이죠. 한번 유찰되면 그 다음에 8천만 원. 서울 경기는 20% 깎아주고요. 나머지 지역은 거의 30%가 많은데요. 8천만 원 또 유찰되면 6,4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감정가는 1억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이 보통 감정 가격이거든요. 1억에 1%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7천만 원에 낙찰 받아줬다면 1.5% 받을 수 있다고요. 7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5만 원이 되겠죠. 7천만 원이면 1% 하면 70만 원. 105만 원 되겠죠. 그럼 105만 원 싸게 낙찰 받아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14번에 있네요. 52번에 14번. 52번에 14번에 있습니다.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말. 자, 그 다음에 실비는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위임계약 체결 전에 물론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실비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특별한 비용, 원거리비,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5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 등은 다른 보수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실비로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6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57번 자진신고에 대한 과태료 감면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적어놨는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6가지가 있어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거 6가지가 있다. 46번에 보면은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게
46번이 아니고 47번이네요. 47번 6개가 있는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6번에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밑줄 치는 이 3개가 올해 신설됐다고요. 암기 프린터 47번. 그 외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 3번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해 신설됐죠. 이거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7번에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 3번은 금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을 해도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해보세요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해가지고 이게 10번에 있는데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고 있다. 이거 기출문제라고 4번 지문이.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4번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실무교육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강사 요건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강의실 면적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강사 요건은 박사학위 소유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전임 강사 이상 2년 이상 유경험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3년 이상 유경험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이런 게 있습니다. 58번에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59번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답은 2번입니다. 니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2번 니은하고 미음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미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요 두 개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2번이 답이고요.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보시면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보시면 까만 별표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고용관계 종료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그 다음에 주소 정정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은 전자문서 안 되고요.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공급가액 옵션 비용 변경 신고 이런 것은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나 또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즉 대리인은 안 됩니다. 대리인. 대리권 수여했는지를 인터넷상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숙권행위. 그래서 전자문서는 일단 본인만 가능해요. 대리인이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본인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전자문서가 안 되는 이유가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그 면적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안 된다. 따라서 59번에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60번. 60번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 완성 후가 아니라 완성 전입니다. 중개 완성 전.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에요. 계약 성립되고 나서 은행 융자가 얼마 있다 이런 거 설명하면 의미가 없죠.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완성 전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하는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팔 때는 이제 매도인이 그 명도 책임을 진다. 즉 세입자 내보내는 걸 지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 못 내보내면은 이제 매수인이 뭐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그래서 요즘 매수인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사비를.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아도 그 불법은 아니죠.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 그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비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방 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으면 돼요. 문서로 적는 게 낫죠. 말로만 하면 나중에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손해배상을 위해서 보정 설정한 거 이런 거는 미리 할 필요 없죠. 그건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면 된다고요. 내가 1억까지는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 해준다.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이런 말은 미리 할 필요 없다. 그러나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된다. 2번 실무교육 강사 요건입니다. 이 강사 요건은 시험에 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 아까 이야기했죠. 박사 학위 소지자, 대학 전임 강사 2년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등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감정평가사 3년입니다. 3년. 대학 전임 강사 이상하고 변호사가 2년 이상입니다. 60번의 2번 지문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이 말은 안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도 다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나오지 않아요. 한 4문제 정도는, 즉 70%는 확실하게 나왔던 거 위주로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20% 정도는, 특히 10% 정도는 어려운 거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게 많아요. 이번에 공무원 경찰 시험에 보니까 역사시험 완전 사이드에 있는 거 이런 것만 몇 개 냈더라고요. 그 다 낸 게 아니고 몇 문제 안 돼요. 그게 한 네 문제 정도 그렇게 낼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그런 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틀려줘야 돼요. 완전 사이드에 있는 거 내면 그거 다 맞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쉬운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쉬운 것만 해도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다고. 모든 과목이 다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대학교 학점도, 저도 지금 국제사이버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A는 30% 학점이, C가 30%, B를 40%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요. 상대평가예요. 모두 다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무조건 70%는 쉽게 내야 된다고요. 문제 내더라도.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아니라 대표자이었던 자입니다. 대표자이었던 자.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 51번에 거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몇 번에 있어요? 51번에 44, 45, 46, 46번에 있네요.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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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번에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개인 사망하면, 그 44번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46번에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4번은 요약지 기본서 문제풀이 책 아무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8월 2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수시 모니터링은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우리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죠. 시험에 2월 28일 이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31일 나올 수 있어요. 12월 31일. 4번 중요합니다. 올해
8월 21일부로 신설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해서 금고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징역형. 근데 우리 공인회사법에는 사실 금고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이런 게 이제 금고형이 있는데 어쨌든 징역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에. 징역형, 금고형 X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60. 지금 60번에 4번 이게 다음 주 이제 개정된 거 강의할 때 이게 나온다고요. 그때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자, 61번. 틀린 것은 했는데 61번. 1번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등록증에는 세 개입니다. 등록증에는 즉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도 있다고 등록증에는 부칙개공 다시 말하면 소위 중개인은 등록 신청은 안 되지만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니까 등록증은 있죠. 그래서 부칙개공은 등록 신청서에는 기재되는 안이 없고요. 등록증에는 있다고요.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입니다. 2번 무등록개업공개사. 이 무등록개업공개사, 무등록중개업자, 무등록업자 이거는 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제가 쓰는 말이고요. 법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너무 길게 돼 있어서 편의상 이게 또 논리적으로 따지면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자인데 무등록 등록 안 한 등록한 자 이게 말이 맞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어요. 어쨌든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업자 이거 그냥 편의상 쓰는 말입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당연 무효는 아니다. 예,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단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받을 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등록업자,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61번에 2번이 맞고요. 틀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얼마예요? 6개월이죠. 6개월.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 42번, 1번,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2번, 42번에 보면 1번, 2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최대 6개월이니까 그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죠.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 6개월만 지나면 최대 그런 의미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그대로. 4번 업무정지는 소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하죠. 근데 이거하고 조금 헷갈리는 게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죠. 폐업을 한 경우에는 1년입니다. 1년.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트를 수험생들이 마법의 프린트 깨밭 이런 말을 하더라고. 깨밭. 깨밭. 깨소금 나오는 깨밭이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프린트 없어요. 왜 근데 안 봐요. 안 가져왔어요. 61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61번에 5번. 자,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체결된 때가 아니라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됩니다.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해야 된다 하면 X죠. 설명도 하고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됩니다. 자, 2번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X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 2번하고 3번 완전히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 다 골라야 되겠죠? 기출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다섯 개 중에서 둘 중에 뭔가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매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매수인한테 어떻게 임차인한테 어떻게 요구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임차인은. 그래서 답 3번이고요. 4번은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설명서 교부는 쌍방입니다. 5번은 5년 보존이 아니고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는 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만 또 보고 5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이고요. 거래계약서 5년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3년, 5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2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63번. 63번에 보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때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답은 4번인데요. 1번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정하죠. 5년 동안이 아니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내 토지의 면적 그 다음에 용도지역 4번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형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조 1항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형도면하고 지적도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지형도면하고 지적도 어떻게 달라요. 지형도면은 지적도에다가 플러스 도시군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공법에 국토법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도면에 대한 지적도에다가 도시군 관리구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밝힌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한다. 지형도면 누가 고시합니까? 국토교통 32조에 보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시장, 군수죠. 구청장은 아니죠. 구청장은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똑같다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다르고 강북구 다르면 안 되잖아요. 무슨 건자? 위반. 그래 위반. 그래 위반을 구청장은 위반 못한다고요.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은 잘하네. 공인중개사법 못하고 지금 전략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받아야 돼. 공법은 이번에 그 주택관리사 시험이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건축법 이런 거 뭐 책이 없는 거 처음 들어보는 거 엄청 많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책에는 없지만 우리 책 보고 내는 게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은 책 보고 내는 게 아니라
법조문 보고 내거든요. 워낙 법조문이 많기 때문에 책이 없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자꾸 그 법조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거 지형도 이런 거 나오면 지형도라고 치면 지형도가 들어가는 조문이 다 뜬다고 노란 색깔 해가지고 휴대폰 왼쪽 맨 밑에 보면 그 돋보기처럼 검색하는 게 있고요. 컴퓨터는 오른쪽 위에 보면 화면 검색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형도 이렇게 치면 지형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법조문이 다 색깔이 체제까지 나온다고 그럼 몇 조인지 몰라도 다 찾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 법조문을 찾아봐야 돼요. 자주. 63번에 답 4번입니다. 63번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어렵겠죠. 아직 공인중개사법에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2017년도에 도입됐으니까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공인중개사법에 나오진 않았다고요. 63번은. 자,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1번은 주택 외, 외톨이, 외자가 들어가야 되죠. 주택 외의 경우에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개시해야 됩니다. 주택 외의 경우, 주택의 경우는 그냥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개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민법시험에도 나올 수 있죠. 초과보수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으면 받아도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무등록 업자가 체결한 중개보수약정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무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업자, 무등록해역공개사 그냥 편의상 쓰는 용어라고요. 법에 법조문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 교환계약, 이게 권리금이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 이 법이 규율 대상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권리금 1억밖에 하고 보증금 1억입니다. 그러면 그 2억을 중개하고 만약에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거의 10%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개보수 더하기 권리금 알선 대가 이렇게 해서 받았다면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중개보수 200만 원 권리금 알선 대가 1800 이렇게 적었으면 위반이죠. 중개보수는 1억에 대해서 최대 0.9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권리금 알선 대가가 얼마인지 명시적 구분 없이 합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도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정 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요. 권리금 알선하고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인 특례 답은 일단 5번이고요. 이게 뭐냐면 옛날 2017년도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만 신고하고 토지만 허가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는데 신고는 부동산 등 취득신고입니다. 부동산 등이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을 부동산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은 건축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2번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대상입니다. 3번은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건축물 X. 4번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신고 대상이고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취지가 이 문제의 취지가. 5번은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11번, 12번.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12번에 보니까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65번에 답 5번이고요. 66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